안녕하세요. 풀뿌리 농장 섭성수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금 일하다가 찍으니까 얼굴 땀도 많이 나고 그러네요. 지금 그 비닐 씌우면서 점조호스 깔고 있는데요. 점조호스 까는 노하우 정말 아주 그 편한 거 아주 잘 깔리는 거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비닐 씌우는 것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조호스는 이렇게 우선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클릭이 좋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회색 비닐을 씌우는데요. 조금 전에 끌고 와서 깔은 줄이 여기 있죠? 여기 줄이 여기 있고 이게 달리기 밑으로 들어가서 끈이 이렇게 있어요. 저쪽으로 나갈 때는 오른쪽에 깔아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아니면 저쪽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거를 지금 요 속에 집어넣고 달리기가 하게 되면 깔리는 거죠. 그리고 갈 때는 줄을 이렇게 호스를 하나를 이렇게 줄을 낸 다음에 끌어가요. 끌어가면 따로 요거는 이제 밑에 꼴에 들어갈 호스도 이렇게 여기 밑에 꼴 잠깐만 일하면서 하려니까 저 보면은 밑에 볼에 지금 호스가 하나 들어가고 있죠. 호스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가면서 이쪽 위쪽 상단 3분의 2 지점에 점조호스가 이렇게 깔렸어요. 점조호스를 깔 때는 이렇게 구멍이 있는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게 가급적이면 까는 게 좋고 절대로 조심해야 되는 거는 꼬이면 안 돼. 꼬이면 물이 가다가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깔 때 꼬이면 안 되고 파란 줄을 이렇게 끌어가죠. 끌어가고 이렇게 밑에서 따라가고 너무 급하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깔게 되면은 줄을 하나는 끌어가고 하나는 속에 묻히고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요. 비닐은 저는 이 회색 비닐을 씌웁니다. 회색 비닐을 씌우고 그 회색 비닐 사이에 이제 점조 호스가 들어가고 나머지 연결하는 거는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은 요거는 회색 비닐이라 그 아직도 올 초에도 날씨가 춥기 때문에 요 부분에 그 태양을 받아서 지온을 올려주는 역할을 해서 그리고 여기는 검정색은 일단 풀이 올라오는 걸 좀 막아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고추는 이 회색 비닐을 선호합니다. 오늘은 일단 저 점조호스 깔면서 비닐 씌우는 거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또 이제 고추 심을 날짜가 곧 다가오니까 고추 심는 거 다음에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